자, 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수학, 고3 수학, 오답 정리하는데 질문하는 것까지 전부 다, 과정도 다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최고차항의 궤도가 양수인데 f(x)가 증가한대요. 최고차항이, 근데 질문이 뭐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최고차항이 양수일 경우에, 자, 1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면 이렇게 올라가죠? 네. 자,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면 이렇게 해서 증가하죠? 네.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이면 이렇게 해서 증가하죠? 그래서 증가. 음수이면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함수. 그럼 몇차 함수까지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규칙성을 봅시다. 자, 1차 증가, 2차 증가, 3차도 증가, 4차 함수 최고차항은 양수면 이렇게 되죠? 네. 증가. 그러면 5차 함수도, 자,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짝수함수를 켜니까, 짝수함수 있으니까 대칭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짝수인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든지, 그죠? 이렇게 내려가죠? 네. 근데 양수, 음수에 따라서 양수면 무조건 올라가니까, 우함수면 최고차항이 양수면 무조건 증가죠. 다 그러네. 우함수 말고 기함수로 나누죠. 최고차항이 양수면 이렇게 되고, 음수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함수 같은 경우에도 최고차항이 양수이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다 증가 형태죠. 기함수든 우함수든. 증명됐나요? 네. 네, 자, 두 번째. 이게 식에서 주어질 때 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어디 3보다 크다라고 네.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해래요. 왜 네.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제 234번. 그러니까 질문은, 문제에서 주어졌다는 건 어떻게 주어졌다는 거야? 이렇게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이라고 주어졌는데, 그쵸? 네. 근데 지금 나온 거는 뭐예요? 에서 뭐 하고 있다고, 이거는? 증가하고 이거는 증가하고 있고, 그 나머지에서는 뭐라고요? 감 감소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X가 있었을 때, 요거는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걸 쳤을 때, 여기에서는 증가 중이죠? 네. 증가 중이면 이 Y 값이 여기에 있어야 되죠? 네. 자, 요거는 이 나머지 사이, 요 가운데 사이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감소한다고 그랬죠? 네. 감소했으면 이렇게 써줘야죠. 네. 미분해서. 여기는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라고. 증가와 감소. 그렇다면 이거와 증가와 감소, 증가해서 감소, 감소해서 증가로 변하는 여기는 끊어지죠. 네. 그러면 근답해, 답근해가 되죠. 네. 그러면 뭘 알려준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증가할 때는 플러스로 쓰고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로 써. 한 다음에 미적에서 표현을 만들죠. 그걸 다 알려주면서 그 경계점이 이렇게 근이 될수 있다는 걸 알려준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답근에 그러면 해결된 거죠? 네. 자, 다음 3번. 3번에 F를 미분한 게 네. 0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한대요. 네. 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fx를 미분한 거는 f-x죠. 네. f-x가 0일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네. 는 0일 때. 그러면 어떤 식인데 그걸 미분하면, 미분한 거에, 이거는 뭐예요? 순간 기울기죠? 네. 순간 기울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이걸 미분하면 f'이 0이 되는 순간 기울기가 0인 거는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죠. 맞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요? 중군의 지점이죠. 네. 근데 질문이 뭐였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자, f'0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중군하고 중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네. 이게 하나로 되면 3차 함수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로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요거 다 자체가 서로 달라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f'0이죠. 그럼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왜? 요거는 f(x)의 그래프인데 이게 0이 되면 이 순간 기울기의 값만 얘기하니까 이건 fx의 그래프이고 참 요거는 f-x의 그래프죠.
그러면 x값이 될 때 f-x는 0이면 y값이 0이니까 요 근을 가져야 되죠? 네. 그러면 두 실근이죠? 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 미분했을 때 이 극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라고요? 2차함수, 3차함수를 2차함수로 미분했을 때 이 극점들은 이렇게 0에 있는 답근해가 된다. 2차함수에. 그걸 질문한 거죠? 네. 자, 됐나요? 네. 자, 4번. 이것도 비슷한 건데.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 그거는 몇 차함수죠? 이거 4차함수를 미분하니까 3차함수가 됐네요? 네. 네. 그런데요? 그런데 그러면 3차함수가 되면 자, 여기에 4차가 있는데 이렇게 4차가 있는데 이걸 3차함수로 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세 근이 나오거나 한 근이나 중근과 한 근이 나오거나 그죠? 아니면 한 근이 나오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렇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근이 나오거나 중근과 한 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한 근이 나오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죠? 이 세 가지 중에 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나눠서 계산하는데 네. 이때 fx의 극값은 한 개뿐이라고 하는데 어떤 fx의 극값이요? 이 4차함수의 극값이 하나래요. 이 4차함수의 극값을 하나라고 하면 이 4차함수 변형 형태로 그려주는 모습을 댔을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끊어져 3차함수처럼 되고 여기 하나로 자 예를 들어서 y는 x의 4승을 그리면 x의 제곱하고 똑같죠? 이렇게 되겠죠? 극각이 몇 개예요? 하나. 그럼 4차함수의 개형이라고 그랬을 때 보통의 개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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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극값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네. 그런데 요게 붕괴돼 가지고 요게 붕괴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네. 그럼 여기는 한 개죠? 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왜 이렇게 붕괴되고 이렇게 대칭되게 안 나오느냐? 이 x의 4승 뒤에 붙은 3승이나 2승이나 1승에 따라서 이게 변형이 되죠? 네. 변형이 되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 뒤에 딸려 있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 값이 하나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예요? 질문이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이면 요거죠. 극값이 최소값. 근데 이 기준을 나눌 때 네. x가 0을 갖는 경우와 0을 갖지 않는 경우로 나누더라고요. 나도 보여주고 얘기를 하셔야죠. 0을 갖는 경우. 자 그랬을 때 이거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첫 번째는 이렇게 2x 뭐라고 제곱 2차함수로 했네. 네. 자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죠. 4차함수를 미분했죠? 네. 미분한 3차함수를 또 뭐라고 했어요? 요거 f-x는 3차함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다른 i는 2차함수네요. 그러게요. 자, 그것까지 계산을 지금 못하고 있네요. 네, 처음 봤어요. 자, 4차함수가 있는데 4차함수를 미분해서 그 극값을 계산을 해본 거죠. 네. 그런데 그 3차함수의 극값을 계산을 해보려면 또 뭐를 해야 돼요?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네. 2차함수에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3차함수를 미분해서 2차함수의 x 요 식이 x는 0인 근을 갖는 경우 그러면 x가 0이다 그러면 0인 근을 갖는다 그럼 원점을 통과한다 안 통과한다 이런 거 관련이 되겠죠? x니까 x가 0이다 이 근을 갖는 경우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두 번째는 0의 근을 갖지 않는 경우 두 개를 나눴네요 네. 그랬을 때 요것은 극값이 하나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칭돼서 원점을 통과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고 판별식으로 이차함수를 계산을 해서 그걸 또 어떻게 나왔어요 가지수를 실수의 값을 찾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이해 못하고 있냐면 첫 번째 fx는 4차고 f-x는 3차인데 3차를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거나 한 가지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뭐라고요? 불러보세요 한 실근과 두 허근을 자 그러면 요거는 한 실근 요거 한 실근하고 요거는 극값이니까 두 허근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A이거나 또
그 다음에 중근과 다른 한 실근. 중근과 다른 상실. 이 비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요거는 허근이고 이건 중근이면서 이거는 한 실근이죠? 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극값은 한 개일 뿐이다. 어디가 극값 같아요? 여기? 여기? 극값이 한 개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 미분한 3차 함수가 네. 3차 함수가 뭐라고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극값 한 개죠? 네. 또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극값은 어디라고요? 여기요. 여기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세 개 하면 극값이 세 개가 나와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극값이 하나라고. 그것까지 이해됐어요? 네. 아, 그렇네. 자, 그러면 극값이 한 개인 이 3차 함수를 또 미분해요. 또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2차. 2차가 극값이 있다. 그러면 2차가 될 때는 뭐로 되어야 돼요? 엑스가 0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f-x에서 요렇게 3차 함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요 ex하고 요 나머지 나오네요. 아, 요거는 ex는 0을 통과했죠. 자, ex가 있고 ex제곱 이거 나머지가 있어요. 네. 정식에서.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fx는 몇 차 함수예요? 4차. 4차 함수예요. 자, 4차 함수인데 이거를 미분 f-x를 하니까 몇 함수가 됐어요? 3차. 3차 함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3차 함수로 미분한 걸 그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극값이 한 개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극값이 한 개인데 요 식을 다시 써보니까 여기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뭐로 된다고요? ex하고 ex 뭐라고요?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x가 0이 되면 이게 0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0일 때랑 0이 아닐 때, x가 0이 가능할 때랑 x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 줘야죠. 네. 이해 됐나요? 네. 그러면 x가 0인 경우 이렇게 됐어요? x가 0인 경우? 그럼 요거 나머지는 한 근을 가져야 돼. 이게 x가 0이면 이게 근을. 이해돼요? 네. 그러면 만족시키는 x값 k가 0이면 만족시키는 0, x값이다. x가 0인 근으로 한 경우에 이 x는 0을 근으로 한 경우에 요거 X가 0인 경우에, X가 0이면 0 들어가죠? 0 들어가죠? 그러면 K가 나오네요? 그러면 K가 0이면, K가 0이어도 돼요? 네, 이거, 여기도 적은 식으로. 아, K가, 그러면 K가 0이면 다 0 해서 0 되네? 네. 그렇게 되면, K가 0이면 F-X, 요 위에 있는 요 F-X 요거. 2x-3, ex제곱 마이너스 ex-3은 0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2분의 3으로. 네. k를 0으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x가 0인 경우에, 그죠? 네. x가 0을 근으로 하는 경우 하나를 가질 때 k는 0일 때 x값을 계산을 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미분했을 때 x값은? x는 2분의 3. 네. 그러면 2분의 3하고 0하고 이렇게 두 개라는 거죠, x가.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x가 0일 때는 원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x가 0에서 여기 fx 여기 보면 보세요. x가 0인 경우에 f-x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므로 극값이 아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극값을 가져 0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0에서 그냥 머물기만 했으니까 3차 함수처럼. 그러니까 x는 2분의 3일 때 요거일 때 극값만 네. 극값이 한 개가 되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 됐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k는 0이라는 거네요. 그럼 이거 한 줄은 됐죠? 네. 똑같이 자 요거에서 x는 0이 근을 갖지 않는데요. 네. 그 원점을 지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x는 0이 같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즉 k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k가 여기 켜가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니까 k가 0이 아니죠? 네. 맞나요? 네. k가 0을 하지 않으면 근데 그 값은 뭐라고요? 그런데 fx는 0에서 그 값을 하나 가지거나 하나 가져야죠. 네. 하나 가짐으로 2차 함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값을 하나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네,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허근으로 두 배 이렇게 가져야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판별식은 어떻게 돼요?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범위를 구했더니 뭐라고요? 그래서 D는 0보다 작다 해서 있는 숫자들을 다 집어넣어서 개수를 넣어서 K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 결과가 나오죠. 네. 그러면 A하고 B 이를 두 개를 합쳐야죠. 그래서 하나는 뭐가 나왔어요? K는 8분의 9. 또 K는 뭐라고요? 8분의 0. K는 0. 그럼 8분의 9하고 K는 0인데 그럼 최소값은 뭐예요? 0.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확히 나누는 게 네. 이 이렇게 원점을 이렇게 가냐 안 가냐가 네.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요거를 이 x하고 요거를 했을 때 이 x가 0인 경우하고 0이 아닌 경우 x가 0이라면 0, 0, 0 집어넣고 이거 x가 0이라면 이게 숫자 숫자 숫자니까 어딘지 모르겠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게 x가 0이면 요거 통째로 이게 없어지잖아요 계산상으로. 네. 이거 차수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k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k가 0인 경우 k가 0이 아닌 경우를 따지는 것처럼 됐지만 이 그래프상으로는 x에 따라서 x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원점으로 대칭돼서 가느냐 안 되느냐도 관련될 수도 있고. 글쎄 질문이 뭐였죠? 다시. 질문이 얘를 왜 이렇게 나누냐는 거죠. 정확히 이 차이점이 그러니까 x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k가 0이냐 0이 아니냐가 갈리니까. 그래프로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이 O 그래프는 네. 그래프는 k만 나오잖아요. 그냥 네. y는 k잖아요. 네. 그럼 상수함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y는 k면 이렇게 k인데 직선처럼. 왜? 왜 3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1차도 아니고 상수함수가 되어버리니까. 그늘 한 개만 이렇게 갖게 하려고. 아. 아니 그게 이게 상수함수가 되어버리니까. 근데 그러면 요거를 x가 0인지 아닌지 나도 못 찾아낼 가능성도 있겠다. 이거 기억 안 하면 이런 문제에서 4차, 3차, 2차로 가는 거에서 이렇게 두 개 인수분해 됐을 때 x가 이렇게 나오면 0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k값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기억 안 하면 나도 못 풀 것 같아. 네. 또 그 다음 이게 몇 번이었어요? 이게 4번이었어요. 4번? 그럼 5번. 5번. 아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데 네. 이 식이 이렇게 하면 나도 가야죠. 요거 네. 요렇게 바뀌는데 인수분해한 거네요 그냥. 이렇게 거꾸로 가봤는데 되는 건 알겠는데 네. 그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가는 방법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A 더하기 B로 쓰면 돼요. FX는 뭘로 쓰면 돼요? A X는 FX는 A FX는 B 더하기 뭐라고요? A A 또 뭐라고요? X AX 아니다 BX 그럼 더하기 BX BX 그 다음에는요? X는 X 아니요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는 EX 세제곱 EX 세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EX 근데 그 다음 식은 뭐라고요? 그 다음 식은 A 플러스 X 대괄호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라는 거죠? 요거만 인수분해됐다는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요거 A로 뽑아요? 네. 그러면 B 플러스 1이에요? 네. 여기 X를 뽑아요? 네. 그럼 b 플러스 1이에요? 네. 그럼 b 플러스 1로 또 뽑아요? 네. 그러면 a 플러스 x예요? 네.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 뭐 인수분해구만. 아니 그렇네요. 됐어요?
뭐 저번에 똑같은 거네. 시계 나왔을 때 이렇게 치환해서 뽑아보라 그랬더니 이게 안 풀리는데요. 그런 거랑 다음 6번 됐어요? 근데 어,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게 왜 갑자기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거 근거를 290번 290번? 네.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뽑았는데 우변은 몇 참수라고요? 쌍참수 그쵸? 근데 여기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함수 fx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 가정해서 f10을 뽑는 거야 그쵸? 어, 그런데 여기에서 계산은 다 했어 이때 우변은 쌍참수이므로 쌍참수 맞네 fx는 n fx를 그냥 n으로 둔 거네 네 그죠? 그래서 fx를 n 차 다항함수라 하면 좌변은 좌변이 이거라는 거네 그러면 함수는 n이네 이거는 네 그죠? 그 다음에 요 f'x는 n-1차 아니야? 왜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fx를 n차 함수라고 본다고 2차 이상의 n차 아 차수로 따지겠다고? 어, 차수로만 계산한다고 그래서 얘보다 자 그럼 요거는 몇 차라며? 어? 얘는 3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n 플러스 n-1에서 2n-, 그럼 n차하고 다음 차 요거가 뭐야? fx 플러스 x 요렇게 계산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는 몇 차지? 저게 2차 이상이니까 2차 네 아 이거는? 1차 그러면 n차하고 n-1차 x를 더했던 1을 더했던 다항함수라 하면 fx를 n차 다항함수라 하면 좌변만 계산한 거잖아 이거는 네 좌변은 하고 이렇게 쓴 거잖아 네 그치? 이걸 계산해서 2n-1을 쓴 거고 맞아? 자 fx는 몇 차야? 2차 이상이지 2차 이상이죠 n차지 네 fx, 요 f'x는? 2차보다 하나 n-1차지 그쵸 미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n차하고 n-1차를 두 개를 더한 거지 근데 얘는... 지수 법칙으로 하면 지수 법칙 자 여기는 n차가 있어요 네. x의 n차 역세에 n-1차예요 네. 이걸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더예요 위에 있는 건 그래서 요 뒤에 거를 n 더하기 n-1을 하면 뭐가 되세요? 2n-1이 됐어요 네 다 됐나요?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 써놨으니까 아 지수로만 하니까 여기 써줬잖아요 이렇게 아 지수로 하니까 필요가 없었네 이거 어차피 또 올라가나 그러면? 그렇네 그래가지고 얘가 3차가 된다고 네 그래서 n이 2가 돼서 얘가 2차로 확정이 됐네 네 아우 알겠어요 천재죠 그렇게 만드는 애들 네. 그러니까 천재들이 만든 거는 우리 같은 사람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어.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아 차수 관계가 나오면 인수분해를 해서 그 곱하기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지수를 찾아내서 그 지수의 값으로 몇 차인가 확정한 다음에 거꾸로 대입해갖고 풀어나기 시작해야 된다 네. 이해 됐나요, 이거? 네. 됐어요? 그 다음에 6번. 풀어주다 보면 천재라니까요, 내가 봐도. 공통인 접선 문제인데요. 네. 여기 일단.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갑자기 판별식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네. 접선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거, 접했다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뭐예요? 중군. 네. 접선은 뭐예요? 충분. 이거 판별식 아니에요? 판별식으로 꼭 해야 이 값이 나오겠죠? 자, 아, 판별식을 사용해야 그 근이 중근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중근인데 왜 답이 다르지? 이거요? 네. 당연히 다르죠. 이게 접선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한 개 있고 여기도 한 개 있으니까. 아, 접선이 두 개가 있구나. 네. 자, 중근인 것은 네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요거는 fx라는 식이고 네 요거는 fx가 0이라는 뜻이에요 y가 그죠? 네
이거는 0이래. x가 0이란 뜻이, 이건 x축이잖아요. x축. 그럼 y값은 뭐예요? 0이죠. 네. 그럼 fx는 0이죠. 네. 그래서 이게 방정식이 되죠.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한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요거는 fx죠. 네. 여기는 a식이죠. 네. 이건 b식이죠. 네. 그러면 a하고 b하고 교점 구하면 되죠. 네. 그러면 a-b가 하면 0이라는 게 나오죠. 네. 그러면 이 식의 판별식을 구하면 이건 중근이죠. 이거랑 똑같이. 교점 구한 거죠. 그렇네. 또 교점 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방정식이 2차 함수됐을 때 중근을 구하면 요점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근데 2차 함수에다가 이렇게 빤듯하게 말고 이렇게 두 개를 그으면 항상 두 개가 생기죠. 네. 요점과 요점. 됐나요? 네. 설명 끝났어요? 네, 맞아요. 두식사님이. 아, 그림으로 그려주셨잖아요. 이유랑. 아니, 궁금해서. 진짜인가? 궁금해서. 7번. 그 다음에. 이게 왜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진짜 이게 왜 나왔지? 미적을 이제야 공부하기 시작하네요. 고3인데 걱정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에서 1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1이네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최소값이 돼야 된대요. 뭐라고요? 최소값.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2? 네. 요게 뭐라고요? 1.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최소값이 된대요. 왜 최소값이 돼요? 영원의 무한대 구하래서 최소값이 되려면, 예? 최소값 마이너스가 1이 되면 실수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마이너스 2에서 1이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쵸? 네. 그러면 따라서 실수 A과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제일 작다. 그래서 실수의 범위는 나오고 이 밑에 또 알았죠? 네. 그럼 최소값이 2가 마이너스 2가 왜 돼야 돼요? 요게 마이너스 2라? 그런 것 같은데. 응? 여기가 제일 작잖아. 응.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준 함수는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요. 자, fx는 3차를 줬어요. 3차를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네요. 네. 여기 양수니까. 맞아요? 네. 여기는 극대값하고 여기는 극소값이래요. 네. 무한대로 하게 되면, 무한대로 가면 요 극대점도 있고 극소 요 밑에 무한대도 있으니까 최대점 최소값을 할 수가 없네요. 안 그래요? 그렇네. 그런데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하려면 뭐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극대값이라고 이걸 최대값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 이거 극소값이라고 해서 최소값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 뭐가 정해져야 돼요? 범위가 정해져야 되겠네. 네. 그죠? 네. 그럼 문제 298번에서 범위 정해야 되는 흔터는 없어요? 있어요. 뭐라고요? A A에서 무한대로 정해졌네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A에서 무한대, A에서 무한대, A에서. 그러면 A부터 무한대는 X축이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정해도 되고, 이렇게 무한대죠? 이렇게 무한대. 자, 그러면, 자, 최소값. 뭐가 정해지려고요? 최소값이 적혀져야죠. 네. 어디? 거기 써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정해졌네요. 그러면 요 y값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2.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든지 최소한 요게 마이너스 2야죠.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이 a값은 a값이 어떤 것을 정해야 따라 요 a에서 그죠? 여기까지 정해져. 요 A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네요. 마이너스 2. 이해됐나요? 최소값이 이 A, 요 X축이 A가 어떤 게 정해지면 이게 최소값으로 이게 마이너스 2가 떠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지 않아요? 되죠. 되죠, 선생님. 그죠? 네. 그러면 집어넣으면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써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이걸 계산을 했죠? 네.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이어야 되네. 네. 그쵸? 그러면 이 안에 사이에서
X는 뭐라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뭐라고요? 두 개지. 마이너스 2 또는 X는 1. 그럼 마이너스 1이나 위쪽 1. 1일 때, 이거는 1, 1, 2. 그림이 FX 3차함수를 이렇게 그린 거네. 네. 근데 마이너스 2라고 내려가면 이게 마이너스 2. 이거 그렸을 때 X가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그림은. 네.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그랬더니 여기 있대요. 여기 여기 마이너스 2래요. 2일 때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린대요. 지금 네 그죠. 그렇다면 최소값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도 되죠. 최소값 네. 나오잖아. 네.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도 되죠. 최소값 나오잖아. 그렇죠. 네, 그럼 두 개 다 상관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A 값의 범위는 뭐라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러면 여기도 최소값, 여기도 최소값. 여긴 최소값이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네. 이해됐나요? 네, 됐어요. 자, 됐어요? 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죠? 네. 다시 구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Y 값 마이너스 2고, 요거는 X 값 마이너스 2고, 최소값. 다 됐어요? 네. 그럼 다음 8번. 이거가 네.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네. 속도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이 작아도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속도 있어요? 천... 마이너스 속도? 불가능하나? 어, 마이너스 거리 있어요? 이렇게 뒤로 가면... 아, 오케이. 그건 벡터지, 그거는. 어... 기하가 아니라 그건 벡터지. 여기를 0으로 보고, 네. 여기가 3m면 이쪽은 마이너스 3m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절대값을 왜 써요? 거리를 할 때? 그러게. 절대값 거리. 거리는 뭐라고요? 거리는 양수만 있다. 왜? 방향을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3이고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벡터에서 배운 기하 벡터에서. 아, 저는 필요가 없군요. 네. 그러면 항상 거리는 양수인 걸로.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네요. 됐어요 또? 네. 그다음 또? 이거 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지금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네? 미적 다 가르쳐주세요. 자, fx는 뭐예요? 4차함수예요, 4차함수. 네, 몇 차예요? 네, 네, 네. 어, x의 4승 이렇게 4차함수입니다. 저 그러면 이걸 미분한 f-x는 몇 차예요? 3차. x의 3승입니다. x의 3승.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미분하는 그죠? 어, 이걸 또 미분하는 F2-X는 뭐라고요? 2차. 어, 2차 함수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만 쳐서 2차 함수까지 필요 없네, 여기는. 맞지? 네. 자, 그런데. 자, 이 4차 함수하고 3차 함수가 있었을 때. 자, 이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릴 때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X값이래, X값. 그 다음에 사실은 뭐라고요? 그 4차 함수예요, fx.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미분한 f3차 함수예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3차 함수를 2차 함수로 미분할 때 이렇게 된다면 요 극점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끊어지는 점으로 가죠. 요거는 감소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라고요?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네. 거꾸로 그렸어야 되네. 이게 극점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죠. 맞아요? 맞아요. 어? 이렇게 그린 거 맞나? 음수니까. 음수니까 이렇게 그린 게 맞죠? 그러면 요 점이 여기 끊어지는 점, 여기 끊어지는 점이고, 여기. 요 점이, 요 극점이, 요 끊어지는 점, 이렇게 가죠. 똑같이 이거를 4차함수의 개형을 그려야 되는데 4차함수 다 써져 있죠? 네. 써져 있는데
4차 함수는 뭐라고 썼어요? x4승 마이너스 3분의 4 x3승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써졌는데 이걸 미분하니까 그죠? 네. 봤어요? 이걸 미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3차 함수가 되고 그 3차 함수 이 f'x 미분한 거를 이거는 인수분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4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 3차 함수에 이걸 그려보면 하나는 0이요 0 0 있는데 끊어지고 그죠? 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1 있는데 끊어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칸 마이너스 1 끊어지고 0 끊어지고 또 어디요? 2 2가 끊어져요? 네. 2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극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4차 함수는 이렇게 돼야죠. 네. 그러면 요 꼭지 있는 게 여기가 아 여기 0 있는 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겠죠? 네. 여기는 0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2 있는데 여기는 네. 마이너스 1. 아 그런데 비대칭으로 돼 있죠. 거리가 0이고 2니까.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아? 어이구. 극점은 여기라고. 여기는 뭐라고? 마이너스 1. 여기는 뭐라고? 0. 여기는 뭐라고? 2일 때. 극점은 정했죠? 네. 그거일 때, 이 4차 함수일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극값은 아니고 3분의 1이 나온대요. 3분의 1. 자,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온대요. 오우, 잘하네. 0, 2. 이, 여기 x, y니까 2일 때 뭐라고요?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20, 26이래요. 37에 21, 38에 24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네. 자 어떻게 해요? 4차 함수고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뭐라고요? 3분의 1. 아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이렇게 3분의 1. 그 다음에 0일 때는 2.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 네.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26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려도 돼. 네. 이거 이자 필요 없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이런 식으로 쓰냐. 그러면 극점은 알아야 되죠. 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뭐라고요? 0일 때 또 뭐일 때? 2. 그 끊고 2일 때를 알아야죠. 네. 이때 f-x는 뭐예요 전부 다? 0. 0, 0, 0이죠. 네. 이때 y값 알아야 되죠. 네. 그럼 뭐라고요? 3분의 1 뭐라고요? 0? 2. 2,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26. 3분의 26인데. 이거 플러스죠, 이렇게 세 숫자에서. 4차가 플러스죠? 네. 그러면 내려가? 네. 극점에서 올라가? 아, 네. 극점에서 내려가? 네. 올라가? 그러면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줬어요. 안 그려줬어요? 그려줬어요. 그러면요. 이거는 뭐라고요? 없어도 되죠? 네. 자, 다시. 이거는 내려가고 있죠? 마이너스. 네. 이건 올라가고 있죠? 플러스. 이거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이거는 뭐라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네. 0, 빠. 마, 빠. 어? 이거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 아니요? 이거 플러스. 응. 이거 마이너스.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이거 내려가고 있죠? 네.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감소,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상승, 플러스죠? 네. 이건 또 내려가고 있죠? 네. 내려가고 있나? 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있죠? 플러스. 이렇게 그려주면. 근데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지. 그럼 이걸 다 어떻게 그릴지. 요 점에서는 요 점. 요 점에서는 요 점. 여기서 XY, XY, XY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져요. 왜 하는지 알겠어요? 네. 다음. 다음은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